003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HQ입니다. IHQ은 동사는 PP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하여서 위성방송, IPTV 등의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으며 맛있는 녀석들, 운동뚱 등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중 주요 종속회사 등을 통해 영화 제작 및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 중이며 장혁, 황재성, 양파, 양수경 등의 연기자 및 가수 등과 전속 계약을 체결 IHQ 드라마 등 채널을 운영 중으로 수신료 매출, 광고 매출 수익을 실현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매니지먼트 및 제작 부문, 음반 사업 및 미디어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종속 기업으로 OST 제작 업체인 주 가지 컨텐츠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 IHQ리츠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웹드라마, 웹예능, 모바일 무비 등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광고 영업 기반 확보를 통해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 재무 대시 소속 연기자 이탈 및 콘텐츠 제작 감소 등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부진, 광고 및 수신료 수익 감소에 따른 미디어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 및 무형 자산 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연어원 출신 박지훈 등이 소속된 마루기획 인수로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 가운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IHQ의 시가총액은 5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IHQ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72위입니다. IHQ의 상장 주식수는 2억 4,229만 5,648주입니다. IHQ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HQ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64.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0.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4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2억 원, -116억 원, -3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2억 원, -101억 원, -1121억 원입니다. IHQ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1번지 58%이고 유보율은 -34.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75 더하기 0.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86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HQ의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9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IHQ의 종가는 239원이며 주가